이번에는 한국어 노래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. 그렇죠. 그 싱글 앨범 차트로는 다섯 번을 연속해서 이제 1등이 올렸고요. 싱글 차트로는 올해 그 다이너마이트에 이어서 오늘 라이프 오브 송까지 연속 두 번을 1위를 하는 진짜 한 단계를 좀 완전히 뛰어넘은 예, 그런 상황이 되었죠. 거기다 중간에 피처링 했던 곡도 한번 1위 했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 피처링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은 그 메인 아티스트의 몫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BTS의 덕을 톡톡히 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3연속 1등을 기록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. 근데 그 2년 6개월 동안 5개 앨범을 정상에 올린 게 정말로 비틀즈 이후에 최단 기록입니까? 비틀즈가 1960년대 중반에 그렇죠. 기록을 세웠단 말이죠. 네. 여태까지 약 50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록을 BTS가 돌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K-POP의 역사 혹은 한국 음악의 역사뿐만 아니라 정말로 팝의 역사를 갖고 있다. 팝의 역사를 잘 쓰고 있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